해줘야 돼. 왜냐면은 이렇게 말을 안 해주면은 이게 영상이 녹화가 돼서 그 저겁니다. 그 유튜브 저작권에 걸리거든요. 잔잔하게 BGM 하나 들으면서 같이 얘기할게요. 요거를 깔아두지 않으면 이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요. 예. 요거를 깔아두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아, 부엉이님 별풍선 2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메차! 아, 정카멜리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하메차! 미친! 야, 이게 무슨? 와, 야, 좋은 득음이다. 와, 헤드샷. 아, 야, 미쳤네요. 진짜 부엉이니 미쳤어. 아니 무슨? 아니 이분은 그냥 도약이 없어. 그냥 20개 쏟아 그냥 마무리 천사게샷. 아, 그냥 갑자기 급하게 갑자기 급하게 딱 땡기신 것 같은데. 부엉이 천사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아니면 내일 모레면 이제 올 건데요. 어쌔신 유니티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크롭드티가 조금 이제 영상에 녹화가 안 된 게 좀 아쉽긴 했지만 정말 제가 하는 내내 계속 재밌다는 얘기 많이 했는데 정말 다양하네요. 뭐 전투기 신도 이런 것들 배틀필드에서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손맛이 정말 좋아요. 이 게임이 그리고 그래픽 자체도 굉장히 좋고 몰입도도 있고요. 스토리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부담 없이 유저를 패드를 계속 짚고 그러니까 짚고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드네. 아 진짜 이 몰입감 정말 좋네요. 정말 이 게임 재밌게 봤고 네. 근데 지금 생각해봤는데 이 그냥 이 사운드 끄면 되잖아 얘. 그치? 이렇게 게임 사운드 끄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 괜히 이거를 사운드를 없애면 되는데 제가 괜히 이거 뭡니까? 예, 둘 다 틀어놨었네요. 그쵸? 아 네 감사드리고요. 멀티도 할 수 있어? 아 그러네요. 맞아요. 이게 멀티 전용이 좀 더 패키지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멀티 패키지까지 샀는데 뭐 멀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재밌네요. 예. 좀 마지막에 좀 허무하긴 했는데 그 후에 얘기를 좀 담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아쉽긴 한데 아 정말 그 뭡니까 예전에 콜 오브 듀티가 막 산속에서 많이 싸웠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뭔가 미래에 2056년도인가? 그 좀 미래에 SF 좀 멀리 가지 않은 그런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한에서 정말 미래에 그런 SF의 하나의 콜 오브 듀티였다. 정말 재밌네요. 예. 깔끔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 재밌었고요. 이 그 유튜브에 다 모든 올려 드리니까 콜 오브 듀티 편은 네이버에 조만문을 검색하신다든지 아니면 제 방송국에서 유튜브 링크를 누르시면 다 유튜브로 제 유튜브 주소가 뜹니다. 들어오시면 이렇게 콜 오브 듀티 올려놨는데 나루토는 1위 전에 조회수가 800명, 콜 오브 듀티는 1위 전에 조회수 100명, 두 개 다 합쳐도 4분의 1이네요. 네. 자, 여러분들 그 뭡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콜 오브 듀티 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네,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참고로 이 썸네일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쁘게 만들었죠? 자, 많이 조만문이 추천하는 콜 오브 듀티에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스킵하죠. 이거 스킵하고 자 재밌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도 뭡니까? 아 이러면서 일했던 아이론즈가 이것도 다 한 번씩 회상하는 씬인 것 같죠?
아, 도전 과제 완료했네요. 지금부터는 사운드 틀어도 되겠다. 아! 맞아. 아이론즈 아들이 사망했지. 아, 맞아. 그걸 잊고 있었네. 맞아. 아, 그거 진짜 초반 때인데. 맞아. 아, 아니, 알고는 있었는데 까먹었었어. 저때좀제 사상이 변했나? 나머지 1업을 하죠. 찍겠습니다. 아, 기억력이 제가 좀 없긴 해요. 예. 바이오님이 추천해서 한게 아니라 신작이어서 한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재밌게 했네요. 보는데도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샀어요. 너무 사고 싶었는데 다른 BJ분들 할때 못한 게좀 한이 되지만 그래도 뒤늦게라도 저도 엔딩 봐서 재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멀티플레이 좀 한번 탐험해 보도록 하죠.